미네랄이 풍부한 황토소금 덕분에 혈압건강을 챙기고 있다는 라이술 씨. 그는 황토소금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 저는 나른할 때 소금 한 잔씩을 마시고 있어요. 소금을 한 잔씩 한다고요? 네. 라이술 씨가 말한 황토소금 한 잔의 정체는 무엇일까? 사실 그건 뭔가요? 아, 커피요. 근데 커피에다가 소금을 넣어서 먹어요? 이게 커피가 더 풍미가 살아나고 또 맛도 달라져요. 소금빵, 소금 아이스크림은 흔히 알고 있지만 소금 커피는 생소한 조합인데 영양적으로 괜찮은 것일까? 커피와 소금은 의외로 시너지가 좋은 식재료인데요. 커피의 폴리페놀 성분이 황토 소금 속에 들어있는 풍부한 미네랄 성분의 체내 흡수를 높여주기 때문에 혈액 속 염증도 배출을 도와주고 혈압 건강도 챙길 수 있습니다. 혈압 건강을 돕는 황토 소금 커피 만드는 법은 간단하다. 커피와 황토 소금을 4대 1 비율로 넣고 물을 부어주면 끝. 과연 그 맛은 어떨까? 커피가 훨씬 연해지고 먹는데 부드러워지고 좋아요. 네네네. 네. 단, 황토 소금 커피를 과용하게 되면 커피의 카페인 성분이 오히려 체내 미네랄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 2잔 이내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